곡 역시 윤동주라는 곡입니다. 감사합니다. 윤동주라는 노래였습니다. 저 곡은 역시 제 곡입니다. 바람이라는 곡을 할 건데요. 이맘때쯤이었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저녁때 조금 쌀쌀하게 여자친구랑 싸우고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되게 추웠어요. 그래서 되게 좀 반팔 입고 있었나 그랬는데 돌아가는 길인데 되게 추워가지고 아유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좀 머릿속에 여자친구랑 좀 전에 싸웠기 때문에 잡념과 상념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곧장 집으로 들어가면 누워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니까 좀 걸으면서 생각의 정리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바로 자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.
밤인데 저 동의대 앞에, 부산의 동의대 앞에 그 사거리에서. 근데 굉장히 그 순간에 생각이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. 내가 잘못한 것들, 여자친구에게 잘못한 것들,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불성실한 것들,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릿속이 비어지는 그 따뜻한 바람 한 번 더. 근데 그 바람이 옆에 보니까 지하철 환풍구에서 나오고 있는 바람이었어요.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바람이었고, 그 바람으로 제 마음속의 바람까지도, 바람이죠, 바람까지도 함께 날려보냈다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. 지금도 이렇게 여기서 부는 바람은 그 지하철 봉구에서 불어오는 바람과는 완전 다른 바람,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니까 이 노래와 함께 바람을 함께 즐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억새풀 유명한 그쪽은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, 저는 조금 걱정되었던 게, 아까 저 대기하면서 날이 조금씩 차가워져가지고 앉아서 음악을 즐기시기에는 조금 춥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, 볕이 또 이렇게 쬐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. 제가 뭐 형님 누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직업방해질 수도 있지만, 나이가 일단 다음 곡 제목부터 얘기할게요. 다음 곡 제목은 17살이라는 곡입니다. 여러분들의 17살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
저의 17살,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죠. 정말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. 정말로요. 아, 내가 못생겼구나. 까진 아니더라도. 아, 내가 잘생기진 않았구나. 라는 걸 17살 때 알았고. 그리고 친구라는 존재의 무의미함. 관계의 어떤 의미 없음.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분들,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산도 갔다 오시고 하지만 이런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17살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그럴 땐 다 그렇잖아요. 아, 다 무의미하다. 또. 좀 시간이 흘렀어요. 많이 흘러가지고. 저는 많이 사회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, 이 친구하고도 자주 얘기하고 하지만, 한 번씩 그 17살 때 내가 내 안에 남아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, 아, 그냥 흔히 말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, 오히려 저는 그 17살에 제가 남아있어서 더 기쁘더라고요. 제가 앞으로 계속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뭔가 고집을 부리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게 그 17살 때 내가 아직도 안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제 17살 때 제가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그 17살일 때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입니다. 17이라는 곡 가겠습니다. 그저 미움받을 수밖에 그저 미움받을 수밖에 망가지고 부서지면 내 같은 서툴만 다가 망설이던 열 잃고 살 때처럼
이대로는 안 돼 라고 내내 이를때 난 혼자서 어색한 왈츠를 추지 앞에는 감춰두고 나가가 나를 보여줘도 그저 미움받을 수밖에 그저 미움받을 수밖에 힘껏 손을 흔들며 여기서 나를 소리쳐도 그저 미움받을 수밖에 그저 미움받을 수밖에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. 어떤 순수한 마음, 누구에 대한 열정, 사랑, 그런 순수한 감정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노래를 만들 어떤 게 핫하고 골드란 곡인데, 그 본인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영감님이 되셔서까지도 그 핫하고 골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. 제가 볼 때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너무 존경하는 뮤지션이고, 제가 항상 통기타를 칠 때마다 커버, 카피, 그분의 곡을 부르고 나는데,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그 핫 오브 골드, 저도 그분의 노랫말처럼 금으로 된 귀한 마음, 그런 것들을 계속 지니고 살아가겠다라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곡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
They're researching for a heart of gold, and I'm getting old. (17살) 하고 바로 이 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뭔가 내용이 연관이 되거든요. 그 90년대 그 10대들의 실종 사건이 되게 많았대요. 가출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. 그래서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그 실종된 청소년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20몇 명이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실제로.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뮤직비디오라고 알려져 있기도 했고, 90년대 TV 드라마라든지 카페 같은 데 들어간 배경음악으로 참 많이 나왔던 곡이기도 합니다. 빌보드 차트 5위까지 올라갔었고요. 왜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거지? 소울 어사일럼이라는 밴드의 런어웨이 트레인. 무슨 뜻이죠? 아시 폭주기관차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, 그냥 어딘가로 멀리 떠나고 싶을 때 그냥 올라타는 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진짜 기분 좀 뭔가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다 싶을 때, 예전에는 부전역에 가서 아침 9시 반에 있는 그 동해남부선 하루에 한 차 있는 그 차편에 열차가 있었거든요. 그걸 타면 9시간 늘 이렇게 동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가지고 강릉까지 올라갑니다. 그럼 거기서 또 터미널 가서 30분 버스를 타고 속초 가서 거기서 1박하고 또 그 다음날 서울 가가지고 친구들 좀 만나서 맥주 한잔 마시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그 코스를 참 좋아했었습니다. 한 번씩 그렇게 훌쩍훌쩍 주위 사람들한테 말도 없이 떠나고 해서 욕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, 지금은 없죠. 그 열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어쨌든 런어웨이 트레인 그때를 한번 또 생각하면서 감정을 담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Earth and sky, somehow.
just don't believe it. Long way train never gone by. Long way on one way track. Seems like a ship getting somewhere. Somehow I need a heel all day. For a runaway train, like a madman laughing at the rain. Little out touch, little insane. Just easier than dealing with the pain. Long way train never gone back. Long way on a one way track. Seems like it should be getting somewhere. Somehow I'm본인 소개하세요, 아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언체인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조종원이라고 합니다. 제가 사실 그 고등학교를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. 그리고 제일 싫어 학연 지연, 어? 대한민국 망치는 그 모째라고. 그래서 저희 학교가 여기 뭐 산 속에 이렇게 있는 학교인데 여기 오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되게. 좋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원, 투, 쓰리.
the moon is climbing high. I wanna celebrate, see it shining in your eyes. Because I'm still in love with you, I wanna see you dance again. Because I'm still in love with you on this harvest moon.당시에는 그런 순애보, 순애보라는 말 아시죠? 정말 순수한 마음. 그러니까 만나고 안녕 헤어지고 그녀를 집에 갖고 자기가 못할 말이 아직 있는데, 아직도 못한 말이 있는데 그 아쉬움에 그냥 가서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 골목길, 그녀 집 있는 골목길에 접어들어서 그 두근거리는 마음, 그걸 담아낸 가사입니다. 그래서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? 저희 버전으로, 언체인드 버전에. 그래서 한때는 이게 언체인드 그 골목의 스토커 버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.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. 언체인드였고요. 저희 내일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앉아서 저희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 정도 공기에 앉아 계시기가, 이제 산에 갔다가 내려오신 분들 땀이 식으셔가지고 체온이라는 점을 좀 관리하고 유지를 하셔야 될 텐데, 끝까지 또 앉아 계셔서 저희 음악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, 또 매일 오시진 않으시죠? 이렇게 또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내일 또 인사를 드리고, 진짜 글자 한 토시 안 똑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이 웃음까지도요. 감사합니다. 언체인드였습니다. 창을 열고 볼 것
같아. 마음을 졸이면서 너의 마음을 말없이 바라보았지. 말하면 아무 말 못하면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.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면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. 웃기잖아 감사합니다.
아무 의미 없는 제목 같은 난 되도록 발등에 입을 맞추고 너무 그런 나를 삼키려 입을 벌리지 감사합니다. 원소연이었습니다. 조심히 지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